네네, 충청도에서. 아, 명기를 가지고 계신. 이게 그 기포 뭐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모르고 그냥 샀거든요. 제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괜찮게 나와가지고. 블랙베이 36이랑 그건 제가 아버지를 사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 아버지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아껴 차는 거 잘 안 차고. 예, 예. 그리고 파키피드, 파키피드 메카니컬 힘판. 문스와치도 샀었거든요. 소성 버전 샀었고, 추더에서 신모델 공개한다고 계속 기다려. 너무 실망해가지고. 실망이라기보다 좀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 아, 맞아요. 사람들 생각하기 똑같은 게. 그렇게 호들갑을 떨 거면, 설레발을 떨 거면, 심지어 그 인스타 영상에도 네. 처음에 네. 튜더 섭이 나오더라고. 우와! 미쳤다! 미쳤다 하는데 갑자기 페이드아웃 되면서 펠라고스 딱 뜨는 거 보고 아 이 새끼들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블랙베이 리뷰하면서 튜더 역사 정리하면서 네. 보니까 펠라고스가 완벽하게 튜더 섭을 그냥 대체하는 모델이라서 절대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 네. 이거 욕먹는 거 아니야?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튜더 섭은 안 내줄 것 같아요. 튜더 섭은 아니더라도 프로는 내줄 줄 알았거든요. 진짜 밤에 5만 가지 감정이 사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이러고 있었는데 색깔 바뀌고 베젤 단방향으로 바뀌고 끝. 다음에 뭐 제대로 해주겠죠. 나중에 리치몬드랑 스와치랑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리치몬드? 스와치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계시장을 솔직히 견인하는 거는 고소득층 부자들이 그쵸, 근데 그쵸. 그런 사람들이 더 매력을 하는? 느끼는 네. 거는 리치몬드 쪽입니다. 진짜 잘해주는 거는 스와치인데 결국에는 리치몬드가 이길.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도 약간 의도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들이야 뭐 시계 생활을 오래 하면은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걸 알잖아요. 예. 시계를 꾸준히 관심을 갖는 사람보다는 중간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시계 가격이 여기서 여기 뛴 걸 모르고 원래부터 이 시계가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명품이 진짜로 되게 좋아서 돈을 지불한다기보다 그 가격대에 형성돼 있으니까 내가 좀 이걸 사고서 내 손목에 올린다는 느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가격을 일부러 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가 퀄리티를 올려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높이니까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게 더 강해지는 것 그쵸. 같아요. 문스와치는 어때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플라스틱 장난감 느낌이 나긴 하는데 갖고 놀기 좋아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터치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도 없어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요번에 또 콜라보 나왔잖아요. 블랑팡이? 아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네 맞아요. 요번에 좀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의 손목에 있을 때가 제일 이뻐 보여요. 오늘 뭐 차고 오신 거예요? 254 시마스터입니다. 아~ 저 오메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이렇게 약간 저는 옛날 냄새 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세이코 다이벌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그거 보시면 놀라실 텐데. 아 요번에 유기마스 복각 한 거예요? 유기마스 복각이 그게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모든 다이버워치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와 저는 대박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계는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이게 시계는 좀 실물을 보고 사야 되는 것 같은 게 저는 되게 실망한 브랜드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보고서 뭐죠? 저는 예고를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리베로스도 그렇고 울트라신문 이런 거 매장 가서 실제로 보고 손목에 올려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시계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천만 원 넘는 시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값어치를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마감이라든지 구형 블랙베이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아 저 청판이요. 그 리뷰하신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아 그래요? 신기했던 게 네. 사고서 얼마 안 돼서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TV로 같이 보는데 본인도 네. 항상 강제로 같이 보게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 시계 나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아쉬운 거는 와인딩감도 별로 안 좋고 착용했을 때 엔드링크 쪽 구슬이 좀 걸려요. 그리고 크라운 쪽이 알루미늄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약간 튀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다 만족스러운 시계. 오차도 되게 잘 잡혔고. 저는 익스랑 때 같이 구매했었거든요. 아, 문제는 이제 약간 이렇게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베젤이 어깨가 솟아 있는 느낌. 그것만 좀 내려봤어도 진짜 마스터피스였을 텐데. 아 이번에 신형에서 좀 고쳐진 것 같더라고. 신형 드레시 해지고 좀 비싸져가지고. 네, 비싸지기도 하고. 예전에 롤렉스 오픈런 전문으로 하시는 분께 만나봤. 미세 목적으로. 아니에요. 아니. 그냥 롤렉스가 좋아서 원하는 전국에 모델. 있는 모든 매장에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분 요령 같은 거 알려주셨었는데 네. 그분이 말씀하신 매장 직원에게 나는 대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난 시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번에 온라인 예약으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매장 직원이 접대를 하실 때 물어본대요. 어떤 아, 거를 생각하시고 어떤 취향인지 아.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 꺼내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롤렉스 스스로도 뭔가 리셀러나 이런 사람들을 좀 구별해내려고 롤렉스를 한번 진짜 경험을 되게 해보고 싶거든요. 시계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 번도 실물을 본 적도 없으니까. 저는 익스 추천드려요. 테이퍼도 착용감도 되게 좋고 전 처음엔 그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러그만 1mm만 더 커졌으면 거의 완벽하지 않았을까. 다음에 내주겠죠. 시계 언제부터 관심 가지게 되신 거예요?
좀 한 20년 전이죠. 관심은 그때부터 가졌는데 학생 때니까 재력이 그때 세이코 다이버츠들이 10만 원 아, 네. 아, 그때 진짜 쌌구나. 오렌지 몬스터. 아 그런 게 10만 원대였어요? 네 그거 10만 원은 구했어. 용돈 모아가지고 한 달 용돈이 그때 30만 원인가? 그 중에서 이제 시계 하나 사면은 술 못 마시고 막 이렇게. 그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딱 시계질하기 좋았네요. 그쵸. 사람들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명품에 그쵸. 대해. 까르티에는 막 나가도 잘 나가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헤리티지라는 게 참 그 양반들. 까르티에가 이쁘긴 하더라고요. 거의 생각했던 시계들은 한 번씩 다 손목에 올려봤거든요. 궁금하고 실제 차봐야지 좀 비교가 되니까. 네. 그때부터 시계를 찾아보다가 아, 이게 배터리로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시계가. 보니까 이제 기계식 시계라고 해서 오토매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카니컬 수동으로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계가. 이 작은 거 안에 72시간이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게. 처음엔 막 헤리티지 따지고 모브 따지고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시계 막 여러 개 경험해보고 하니까 남는 건 착용감? 오차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시계가 가고 있으면 된다. 아무리 이뻐도 올려보고 불편하면 일단 배제해요. 실제로 봤을 때 블랑카 진짜 너무 이뻤어요. 티프티페 던즈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빌레를 리뷰했을 때 네. 걔네가 그냥 다이버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걔네들보다 더 낫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제 중에서 블랑팡 다이버즈가 하나 들어갔어요. 호딩키 밀스펙. 아 그거 이쁘더라고요. 저는 바라쿠다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피프티 패전드 42mm랑 38mm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두 버전을 내준대요? 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시계 좋아하니까 문수아치 이거 나왔는데 좋은 거냐고. 그래 좋은 네네. 거냐고 물어봐요? 네네 왜냐면 오메가가 이렇게 써있으니까 애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콜라보는 오메가나 블랑팡 오너가 속상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반인들을 좀 유치하려고 하는 네, 건지. 그쵸. 맞아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완전 대박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놈의 그 대파리만 없으면 블랑팡 올라왔을 때 사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120만 원 막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아 네네 네.